한 달 가까이 이어진 사상 최악의 폭염에 여름 축제장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부 망천,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인천 시민들로부터 고발된 정태욱 국회의원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주민주도로 마을별 특성을 살려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한방 고유 처방인 자금정이 아토피성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 있음이 입증됐지만 대량 생산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내일이 입춘입니다만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이 꺾일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메마르고 바닷물도 온수에 가까울 정도로 데워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타들어가고 양식거리도 폐사가 본격화돼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오이가 바나나 마냥 누렇게 변했습니다. 관정에서 끌어올려 물을 댔지만 폭염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수확기에 접어든 토마토 역시 잎끝이 오그렇고 일부 열매는 썩었습니다. 2주 전 모종을 낸 어린 토마토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우스 안 온도가 워낙 높아 물을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으면 11도 되면 이 꽃이나 꽃이 확 피어야 되는데 안 핀다 하겠네. 지금 발뿌리를 못 박으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고추와 고구마 시드름, 사과 일소 피해 등 포항에서는 밭작물 3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염에 아우성인 건 양식장도 마찬가지. 지난 1일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지 엿새 만에 포항에서만 양식 물고기 13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포항시는 정부 매뉴얼대로 고수온주의보에 따르지 말고 경보 수준에서 어류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폐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수온 경보 수준으로 올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수온과 적조에 대비하려면 수온 변화가 적은 수심 15m 이하 저층수를 끌어올리면 되지만 지형에 따라 500m에서 1km까지 관을 설치하는데 1억 원 이상 들고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해 어민들은 비용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산소 공급하고 얼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폭염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지치고 농어촌에는 재난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 같은 사상 최악의 폭염에 여름 축제장에도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대표 여름 축제인 봉화 은어 축제는 체험객 수가 지난해의 70% 선에 머물렀고 하회 마을 방문객은 절반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은어 축제의 꽃인 반두잡이 체험. 펄떡이는 손맛으로 어느 해 할 것 없이 사람 반 물반이었던 내성천 축제장이 휑하니 썰렁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합니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반 정도가 뜨는. 잠시 서 있기도 힘든 날씨에 매표소 줄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실제 이번 축제의 반두와 맨손잡이 등 주요 프로그램의 체험객 수는 2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2% 떨어졌습니다.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축제장 식당가도 조용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폭염이니까 움직이는데 힘들죠. 집에 있는 게 더 편하니까 내 것도 그래요. 장사나. 여름 한 달간 개장하는 분천역 산타마을에 열차 이용객 또한 13% 감소했는데 여름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는 문화유적지의 방문객 감소폭은 더 급격합니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하회마을 방문객은 전년 대비 42%인 4만여 명, 병산서원은 18%인 1만 4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실내 휴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여름 축제와 전통적인 관광지까지 때아닌 비수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 가축 집단 폐사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60만 마리가량 폐사한 광주 전남에서는 축사에 선풍기뿐 아니라 불을 끌 때 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가축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마리의 오리가 집단으로 사육되고 있는 축사입니다.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시원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대형 선풍기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축사 지붕에는 그늘막을 덮고 스프링클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기세등등한 폭염 탓에 매일같이 오리들이 폐사하고 있지만 축사 기온을 낮춘 덕분에 피해 규모가 줄었습니다. 폐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체 열도 나고. 그나마 조금 이제 이런 환경이 여러분 조금 좋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더 낫네요. 한우 축사 지붕에서 하얀 물보라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스프링클러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축사 밖은 한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축사 내부는 기온이 7, 8도가량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육 중인 한우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여물을 먹는 중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한우들이 잘 먹고 건강하다 보니 출하 시기를 2개월가량 앞당길 정도입니다. 지금 28개월로 당겼어도 예전 등급, 예전 용량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름을 이기다 보니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축사에 설치한 스프링클러가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축산농가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성과가 나왔고 이 성과를 가지고 그 현장에 적용하는 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 농민들은 해마다 폭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경북 우정청은 폭염이 20일 이상 지속되자 집배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택배 방문 접수를 오는 17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청은 그간 집배원이 접수하던 택배는 우체국 내근 직원들이 대신 접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우정청은 지난달 30일부터는 폭염특보 발효 시 집배원의 휴게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들의 방학이 한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도 부모들도 집에 함께 있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시원한 곳에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며 더위를 잊는 것도 좋은 피서가 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와 함께 미술 작품을 직접 만들어봅니다.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설치 미술 작품이지만 설명을 들으며 만들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해서 좋고 그리고 작가처럼 생각하면서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부모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작품을 만들고 대화를 하며 더위를 잊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이렇게 실내에서 아이가 좀 더 다른 걸 볼 수 있는 학교에서 보는 것 외에 좀 일상적인 것 외의 거를 보면서 또 다른 자극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달여 전에 문을 연 대구 교육박물관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사람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면 문화해설사 설명을 들으며 대구 교육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쿠아리움과 크로마키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실, 또 유아교육실, 또 주제전시실, 뭐 다양한 전시실들을 갖추고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오시면 어린이들이 아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공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무더위 속에 굳이 멀리 나가지 않고 시원한 공간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실속 있는 피서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주도로 동네의 특성을 살려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요.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열차 경부선과 맞닿아 있는 대구시 서구 원대동 일가. 철길에 가로막혀 시내와 단절돼 있다 보니 도심 속에 섬처럼 고립돼 있습니다. 젊은 층이 속속 떠난 자리에는 흉물스럽게 변한 폐가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동네가 너무 오랫동안 낙후돼 가지고 또 이런 이제 개발이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 자신들이 좀 이 패배감도 갖고 있었고. 2020년이 곧 다가오지만 대구 도심에선 여전히 30~40년 전의 모습 그대로 개발이 정체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후보지 9곳 가운데 최종 확정될 3곳에는
오는 2021년까지 688억 원이 투입돼 마을별로 차별화된 개발이 이뤄집니다. 서구 원대동 경일중학교 일대는 청년 음악과 유입을 위한 콘서트홀과 버스킹 공간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추진됩니다. 북구 침상공원 일대는 주거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 경관마을이 조성됩니다.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일대는 효목로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정부는 매년 100곳을 유딜 사업지구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재생지역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아마 선정이 돼서 계속 재생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밀려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낙후된 도심이 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방 고유 처방인 자금정이 아토피성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게 학술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대구 한의학계와 대구시가 함께 규명했는데 남은 과제는 제품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름을 짜면 이렇게 됩니다. 자금정은 사양과 백합과 식물인 까치무릇 같은 5개 한약 재료로 만든 약입니다. 한국 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와 대구 양령시가 함께 자금정이 아토피성 피부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세포 모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물 실험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동물 모델의 피부가 정상과 같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고서는 자금정이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량 생산을 위한 제품화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해오면서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고 제조 방법이 너무 어려워 보급화가 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대구시가 자금정을 포함한 우수 한약 제재를 제품화하기 위해 국책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수한 한약 처방들이 한약 제재로 즉 산업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 시와 한약진흥재단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 복지부의 심의를 통과해서 기재부에서 이제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한방 처방이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면 한방을 통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부 망천.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호 국회의원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이부 망천 발언으로 인천 시민들로부터 고발된 정태호 국회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 분석 프로그램에서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녹조 조짐이 심상치 않다라며 식수원을 위협하는 녹조를 없애려면 하루빨리 보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강정고령보의 조류경보 경계단계 발령 이후 달성보를 비롯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에서도 조류가 증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독소는 100% 걸러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학자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고도 정수 처리를 하더라도 최대 99%까지는 걸러지고 1%는 우리가 무방비로 마실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컴퓨터 전산장애가 발생해 환자와 내원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컴퓨터 전산망이 작동을 멈춰서 접수와 진료 등의 차질을 빚다가 1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병원 측은 전산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